이 보수파리들이 이제 언론에 협박을 하려고 이 언론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발표해서 윤석열에게 이제 고자질 하나 봐. 얘네들 좀내못 나오게 하세요. 이 프로그램 없애 주세요. 이러는데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. 어디 보수파리 따위가 지금 내 실명을 거론해서 내 프로그램을 고발을 해? 아주 겁을 상실했어. 윤석열에게 아첨하부하면 다 되는 줄 알고. 라디오 박지훈 프로그램인데. YTN을 지금 민영화를 협박하고 있는데, 나 같은 사람 나가면은 협박이 들어오는데, 이게 협박을 보수파리들이 했다는 게 내가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. 차라리, 윤핵관이나, 저, 국힘당이 했으면 내가, 뭐, 신경 안 쓰고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겠는데, 어디 보수 변절자 따위가 지금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. 그것도, 내용도 얼마나 웃겨요. 어? 현무불발, 프레임 왜곡? 야, 진짜 이것들이 정말, 죽으려고. 변희재 장윤선 출연자는 현무2의 불발과 관련해 대통령의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용산으로 가면서 파생된 연쇄효과. 야, 이게 틀려? 군대 안 가가지고 막 열중쳐도 못하는 대통령이 설치고 있는데 군기가 똑바로 잡히겠냐고 이게. 그리고 대통령은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떠든 놈들이 누구야? 니네 보수파리들이잖아. 한두 번 떠들었어? 근데 이 보수파리들이 웃긴 게 입만 열면 대통령 군대 떠들면서 군대 안 갔던 놈만 뭐 한자 그래요. 지금 보수파리들이 대통령 지지한 놈들 볼래요? 군대 안 갔던 놈한두 놈인지? 김영삼 군대 안 갔다 왔지. 이명박 군대 안 갔다 왔지.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지. 군대 안 갔더니 세 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보수파이들이. 그리고 황교안이 김문수 보수파들 환호했던 놈들 다 군대 안 갔다 왔잖아. 유일하게 군대 갔다 왔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홍준표 육방 6개월 방위. 아니 차라리 저쪽에 그렇게 싫어하는 노무현 문재인 군대 갔다 왔잖아. 노무현 문재인 여기 군대 갔다 온 놈이 없어 지금 이 동네에 지금. 맨날 근데 군대 갔다 와야 된대.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얘기하니까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열중쳐도 못하는 놈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니 군기가 잡히겠냐 안 잡히겠냐 이 말도 못해? 용산으로 가면서 지금 국방부가 다 보내냈잖아. 그러니 군대에서의 사고를 군대도 모르는 대통령에 국방부를 파괴한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야? 객관성 위반이야 이게? 객관성 위반이냐고. 군대에서 사고 터져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이 국방부 박살내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한 게왜 객관성 위반이야? 그 아무 주장도 못해. 윤석열에게 아첨해서 한 자리 얻으려 본데 쓸데없이 나대지 마라. 내가 너희들 알잖아. KBS 이거 안에 아는 놈들 아니야 여기까지. 왜 설쳐? 이건 뭐야? 바른 언론인 모임. 이거 갑자기 이상한 단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. 대학생 이거 누구야? 왜 대표 이름을 공개 안 해? 다 모르는 애들이야? 아리수 환경문화였는데? 환경이나 해! 왜 방송을 끼어들어? 아는 애들이 없어.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? 뭐야, 이거? 어? 유튜버 젊은 시가? 이거 뭔데, 이거? 아니, 내가 아는 단체가 세 개밖에 안 돼. 아니, 요놈들은 그냥 싹다 쓸어버리겠습니다. 요놈.